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서 힘이 떨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 총 주제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 일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이 나타남이 있으면은 되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은 안 된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안 나타나도 몇 프로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성령이 나타나면은 되고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날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십니다. 그 날을 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도록 확실한 성령 세례의 부으심이 있는 그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따라서 바울에게 심각하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그와 같은 지역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성장을 했던 다소라는 지역이 있고 거듭나 예수 만나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거기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직가라는 곳이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직가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라비아의 연단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사도로서 선교사역에 파송을 받는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끼쳤던 여러 종류의 다섯 군데의 어떤 지역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소의 생활을 이미 버리고 우리는 다메섹의 체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다메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는 직가의 체험 성령 세례의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직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리고 안디옥 같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영적 주소가 날마다 더 올라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따라서 하십시다.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체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 가면은 조그마한 개울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큰 냇가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강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어느 정도 쪼개졌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흐름함이 다르다. 그래서 이 쪼개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쪼개졌던 것처럼 오늘 나라는 이론으로 무장된 옛사람인 내가 완전히 쪼개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쪼개지면은 강하게 쪼개지는 것만큼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시다 라마나요. 라마나요시라는 것은 장소의 이름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있을 때에 사울을 피하여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에 갔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가기를 다윗이 생기처럼 숨어가지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동네에 가 있습니다. 어 그래 그럼 잡아와. 군대를 보냈는데 군인이 라마나요시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신이 무섭게 책망하고 그래서 다윗을 잡지 못하고 갔더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임금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시에 갔다가 사울 임금은 옷을 완전히 발가벗고 사무엘 앞에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예언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이 라마나요시 이루어지는 목회자가 서는 그 장소가 라마나요시 이루어지고 성도가 가서 있는 그 장소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떤 모임이 되었든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주의 영이 덮으시는 라마나요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다섯 번째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 총 주제는 성령의 나타남이고 이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열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다섯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 때에 기름을 부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제사장.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선지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시다 왕을 세울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들을 저렇게 세웠지만 신약시대에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부으심을 의미한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부터 모든 움직임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움직임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하면은 다윗을 중심으로 움직이더라. 누구를 중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침 다윗이 기름을 붓고 난 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에서 엄청난 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골리앗이라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인물이 나와가지고 구척장신의 큰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야 이놈들아 우리 다 싸울 것도 없잖아
너희들 가운데 한 놈이 나와. 그래서 나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전쟁에 승리한 걸로 하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피로도 엄청나게 크고 덩치에다가 들고 있는 칼이라든지 창을 쳐다보니까 이야, 먼저 기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전쟁할 수 있는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숨어서 지내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섰느냐? 다윗이 나섰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의 싸움이 붙었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대장이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죽었다, 전쟁에 졌다. 그때에 기름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나서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다. 그러지만은 그 내면적인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기름 부은 다윗을 세우는 전쟁이다. 누구를 세우는 전쟁이요? 다윗을 세우는 전쟁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중심으로 모든 환경이나 역사가 움직여 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 왕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모든 전쟁 상황도 그냥 외부적으로 볼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자고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질렀다. 그러지만은 내면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말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 세웠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들어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고 위대한 음악가. 다윗이 비파를 치게 되면 악한 귀신도 물러가는 위대한 음악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하는 곳곳마다 이기는 위대한 장군이었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시 중의 하나이고 다윗이 그 음악, 그때 비파라는 악기가 지금처럼 훌륭하게 만들어진 악기가 아니랄지라도 그 악기를 켤 때에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능력 있는 음악이 나왔고 다윗의 정치와 다윗의 그 전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때문에? 따라서 기름 부음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나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세운 사람들을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웠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더라. 그것은 다윗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름을 부을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따라서 하시다 제사장.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죄도 많이 짓고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백성들이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던 것처럼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런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문제 해결과 그 다음에 상담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래 이렇게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에게 기름 부음 임할 때에 백성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또 우리가 성령에 났다는 말씀 보면 이거는 문둥병자야 이거는 문둥병이 아니야 그렇게 판단을 하는 질병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해주는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자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그럼 선지자가 뭘 했느냐 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어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데 이것은 자기의 지각이 아니고 자기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 먼저 알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오늘날 선지자로 세워버리면 정강 목사님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이끌어가듯이 제사장은 상담하고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도 내적인 가르침이 있고 외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얼마든지 성경 교육, 제자 교육, 무슨 교육구역 본가 가르침, 그 다음에 무슨 내비게이션 성경이라든지 여러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임할 때는 내 속에서 성령이 가르치신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제사장적인 사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느냐? 오늘 우리는 왕의 다스림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다스린다. 누구를 다스려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권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을 다스린다. 따라서 하시다 물질. 오늘 물질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니까 환경을 다스린다. 환경을 다스린다. 그리고 또 따라서 하십시다. 귀신을 다스린다. 귀신을 다스린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는 것은 내가 되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단히 귀한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름을 부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느냐 하고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새의 집에 다윗의 형님들이 일곱 있어도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마 대통령의 마음에 든다면 장관도 해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장의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을 높은 회사에 지위에 앉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름 부으심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